앞서 날처럼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유미야. 그리고 이렇게 프로포즈해서 미안해. 살면서, 같이 살면서, 살면서 내가 날마다 프로포즈 할게.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할게. 응? 유미야. 결혼하고 싶습니다. 돈 배송사를 봐주시겠습니까? 신부님, 아무튼 못 말린다니까 진짜 닭살이야 씨. 이거 아직도 아프네 씨. 김메이커가 날 그때 후드려 패가지고 아줌마 아유 어때요? 네 별일 없었죠? 그럼요. 손님들은요? 아까 점심 때 한 차례 지나갔고요. 이제 점심 마지막 손님들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아주머니, 저 이것만 좀 올려놓고 내려올게요. 그러세요. 아이고. 뭐예요? 뭐가? 왜 남의 신혼방에서 나와요? 남의 신혼방이라니. 여기 우리 오빠 방이야. 뭐예요? 맞잖아, 우리 오빠 방. 우리 오빠 방에 뭐 좀 찾으러 갔었다. 왜? 아, 왜? 아, 정말. 왜? 너 또 나 후드려 패게? 내가 언제 실장님을 후드려 팼어요? 네가 나 후드려 팼지? 그럼 안 팼어? 안 팼어? 야, 내가 여기다 CCTV를 달 수도 없고. 네가 나 안 팼어? 어? 네가 나 안 팼어? 왜 또 밀어? 왜 또 밀어요? 나중에 억울해서 민다! 왜? 어쩔래? 어쩔래? 정말 분명히 너 잘 들어. 네가 나를 후드려 팬 그날부터 난 너하고 아주 상종을 안 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어디서 나오든 너 아예 나한테 상관하지 마. 아니? 아예 말 자체를 걸지 마. 알았어? 씨. 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고? 네.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어떡해. 아니, 콤싸만 한데 무슨 반찬까지 싸고 난리야? 어머님이 병원밥이 입맛에 안 맞다고 하시네요. 아버님도 식사하셔야 하고요. 검사는 언제 끝나는데? 몇 가지 검사를 더 하겠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중병에 걸렸다고 추가 검사까지 하고 난리야. 그렇잖아도 나이 많은 노인네 불안하고 걱정돼 죽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완벽하게 체크하면 좋잖아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내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번 검사만 끝나면 곧 돌아오실 텐데요. 엄마 할머니 많이 아프셔? 아니야 아니야. 그럼 할머니 언제 와?
아이고, 못 살겠네, 못 살겠어. 지대 죽겠네, 내가, 어? 아이고. 어머니,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요. 네, 막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윤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윤희 괜찮죠? 윤희가 아픈 데는 없죠? 아, 예.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 네. 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수면마트에서 깨시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아, 저, 신부님. 네. 제가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전화하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제가 전화 다시 드릴게요. 네. 그, 윤희보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어디 가지 말고 거기 꼭 있으라고요. 제가 조만간 만나러 가겠다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신부님. 예. 여보! 여보, 괜찮았어? 괜찮아요. 제발 좀, 고생과 좀 떨지 마세요. 아, 많이 아팠어? 넌 또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고모 결혼하셨으니까 이제는 고모 오시면 깍듯하게 인사하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 암튼 알았고 됐고. 야, 너 잠깐 이쪽으로 나 가봐봐. 뭐요? 할머니! 아, 왜? 저 못 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시집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또 이런 소리가 나와 그래? 철수가 왜? 아저씨가 아니라요. 실장님, 아니 저희 신우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뭐야? 신우가? 네. 얼마나 신통이 많은지요. 저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퉁퉁하고요. 툭하면 반찬 투정을 하지를 않나. 신우방에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지를 않나. 할머니,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아니, 그 신우가 왜 그러냐? 겉보기에는 아주 부잣집 큰 며느리 마냥 그냥 좋게만 생겼더만. 좋게 생기기는요, 얼마나 심통이 많은지요. 요전 날에는 김치 타박을 하길래 저랑 대판 한판 싸웠다니까요. 뭐야? 아니, 그럼 저기 신호울 걔가 그냥 쌈박질을 했단 말이야? 네. 할머니, 저 어떡해요. 할머니가 우리 신이 좀 어떻게 해봐요. 네? 아유, 나 봐, 아. 이거 사. 이제 시집 보냈으면 이제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이거 사. 아, 할머니, 저 정말 신우 때문에 못 살겠다니까요. 네? 할머니, 할머니. 어이구, 이 철딱선이 없는 것.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고 네가 이러는 거야? 무슨 일요? 윤희 우진 오빠 일요? 너예미 지금 병원 들어갔어, 알아? 엄마가요? 왜요? 몰라. 그동안 자꾸만 아프더니 검사 받는다고 가더니 오전에만 갔다 온 사람이 지금 이틀째 병원에서 입원하고 검사 받고 있어. 정말요? 아니, 근데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느예미가 걱정시킨다고. 출가 외인들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해서 안 알렸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할머니, 병원이 어디예요? 병원이 어딘데요? 이거... 아, 할머니! 아. 감독님, 저한테 정말 이러셔도 돼요? 내가 뭘요? 저 말고 다른 작가를 구하시다니요? 웃어요. 지금 웃으십니까? 감독님 이러시는 거 분명 저작권 위반이시거든요? 감독님이 구하신 그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작가는 작가 옆에 확 통보해버리고 감독님은 저작권 위반으로 법정에 서보셔야 정신을 차리시겠어요? 참, 무슨 저작권 위반이요? 제 기획안 제 대본이잖아요. 누가 김 작가 기획안으로 김 작가 대본으로 한대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 처음부터 다시 확 바꿔.